월요일 아침입니다. 지금 한 7시 54분. 이제 회사 가야 돼요. 뭐야, 배기가스 뭐야 저거? 똥 뽑는데? 퇴근길입니다. 오늘 저녁에는 솔직히 다이어트는 아니었어요. 회사 사람들이랑 전에 막걸리 마셨고요. 그리고 지금 몇 킬로인지 몰라요. 기억이 안 나 오늘. 이번 주 몸무게는 내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이 11시 37분인데 23분 뒤 10월 19일은 제 생일이에요. 내일도 아마 다이어트는 못할 것 같은데?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? 7시 42분. 원래 한 7시 20분 그쯤 일어났는데 그냥 누워있었어요. 몸무게 재볼까? 53.4? 생각보다 별로 안 나가네? 오늘은 생일. 와. 이제 회사 갈 준비해야 돼요. 회사 가야지. 안녕. 출근길입니다. 출근길. 나쁘지 않아, 오늘. 퇴근하는 길. 난 왜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? 엄마가 갈비를 해주신다고 말은 살짝은 했는데 과연 해주셨을지. 오늘은 이제 진짜 이제는 축가를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. 야라나캬 코인노래방에 갈 계획입니다. 근데 벌써 귀찮거든요. 진짜 갈지 모르겠어. 가야지. 안 가면 어쩔 건데. 아빠가 사러 갔다 왔어요? 그럼 사랑하는 따님을 위해서 내 기꺼이 갔다 왔지. 아빠 나이에서 더하고 빼고 하셨어요? 우리가 95년생이니까 아 그걸로? 올해 2021년이니까 26세다 한 달 더 보태면 그 정도였다. 아빠가 생일이겠지. 안 돼, 안 꽂았다. 응? 26개밖에 안 줬냐? 그 정도였다. 아빠가 생일이겠지. 어, 나왔다. 이거 말고 천원 해주세요. 이거 자꾸 꺼져서. 아, 이거 어울린다. 잠깐. 저를 찍으려고 한 거 맞아요? 아니, 같이 기가 막히게 어울린다. 언제 벌써 27살이나 됐는지. 술 한 잔 해야 할래? 술? 아빠 드실 거예요? 엄마는요? 엄마는 한 잔만 할까? 그럼 저도 딱 한 잔만? 엄마가 한 잔 정도 해줄 수 있어? 딱 한 잔? 와인 같은 걸 먹을래? 와, 좋아요. 진짜 완전 진수성찬이다. 너무 좋다. 와인 같지? 진짜 이거 한 잔으로 안 끝나겠는데? 길이에요. 추웅 지긋지긋하다 아주. 이번 주 저번 주 바쁜 게 아주 지겹도록 바빠. 아주 바쁜 것도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어. 아, 커피 또 한 잔. 커피 한 잔 할래요? 내일은 연차. 나는 퇴근길. 내일 뭐 하지? 사실 할 건 없는데 그냥 오기로 연차 냈거든요. 쉴 때가 됐어. 다들 한 번씩 쉬는데 나만 안 쉬고 그러면 안 되지. 오늘 저녁은 이렇게 갑니다. 고구마 말랭이랑 두유. 방 꼬라지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. 청소해야 되는데 좀 우선 쉬고.
두번 했더니 목이 아파. 그거 몇 초 머리 돌렸다고 고세 근육통 생겨가지고 근육이 있는 거 없는 거야? 어쨌든 저녁 냠냠이. 1시 20분. 목이 오늘 목이 너무 아파. 오늘은 그냥 푹 쉬었어요. 지금까지 쉬었고 지금부터도 계속 쉴 예정이에요. 아 너무 좋아. 몸에 좀 피가 도는 것 같아. 또 내일 하루만 하면 이제 주말이니까. 7시 반. 3.5 미쳤나. 씻겠습니다. 졸려. 안녕. 오늘은 금요일. 아 머리가 아프다. 그래도 투데이 이제 프라이데이. 오늘 진짜 바빴어요. 오늘 아주 오늘 진짜 진짜 바빴고 그래도 어쨌든 퇴근했잖아. 마스크 잘 쓰고 있어요. 아주 짧게.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촬영하였습니다. 음식점인데. 10시 38분. 우선 몸무게 먼저. 오늘 다이어트에 3주차 되는 날. 아 핸드폰 들고 있어 지금. 네 변함없고요. 너무 떨려요. 잘할 수 있겠지? 오늘 하루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.